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여기 있는 코드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이 짠 코드는 다른 사람이 짠 코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들,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코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쓰라고 뭐가 있나요? 바로 변수가 있죠. 변수.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URL에서 이 URL에서 일단은 API 키 API의 키는 여기 있는 요거거든요. 요거를 컷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API 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요게 뭔지 API 키인 줄알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 플레이리스트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것도 바뀔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럼 저는 어딨어? 여기에서 여기죠. 다운표 더하기 더하기 다운표 플레이 리스트 아이디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 코드를 넣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토큰 값은 지금은 없어요. 저 페이지에서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까지 했으면은 우리가 요렇게 생긴 코드를 나중에 사용할 때,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를 쓸 때, 어느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지, 어느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권장되는지를 변수로 이렇게 표현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코드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하거나 변경 가능한 데이터는 변수를 통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코드는 더 읽기가 편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짠이 코드는 어떤 맹점이 있냐면 지금 우리의 글 목록은 50개보다 많은데 굉장히 많은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실행했을 때는 3개밖에 안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걸 실행한 다음에 실행이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서버에 다시 접속해서 다음 페이지 거를 가져오고 그리고 가져온 다음엔 역시나 다시 접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가져오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을 때이 작업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에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코딩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서버에 접속하는 부분은 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코드를 일단 접속하고 그 다음에 접속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접속하고 다시 접속하고 다시 접속하고 하면서 접속할 때마다 페이지 토큰 값을 바꿔가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function call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코드가 점점 복잡해져 갖고 뭘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저는 전문적인 에디터를 이렇게 키겠습니다. 에디터를 키고 여기에서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여러분들 어떤 에디터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코드도 훨씬 보기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에디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해주는 코드를 보기 좋게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요 들여쓰기 같은 것도 훨씬 더 보기가 좋아지죠. 자,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콜. 자, 제가 방금 추가한 코드는 요만큼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이 함수를 우리는 호출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거에 의해서 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의 이 코드가 실행이 되죠. 자, 카피한 다음에 브라우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엔터. 그러면 실행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가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킨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여기에서 콜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서 다시 이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가 다시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콜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한히 반복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콜이 실행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 조건을 줍니다. 만약에 result의 next page token 값, 요거 기억나시죠? 요 값이 있다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실제로 있으면 이건 참이 되고요. 값이 없으면 false가 됩니다. 여기 있는 콜을 실행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즉, next page token이 있다면 콜을 실행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어떤 점에서 미완성이냐면 이렇게 되면 언제나 똑같은 URL에 접속할 거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접속이 반복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result next token을 콜 함수를 실행할 때 입력값으로 주입합니다. 그리고 콜 함수는 next token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주입된 값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값을 URL 있잖아요. URL을 가리키는 것은 이 값이고 이값 끝에는 페이지 토큰은 뭐다라고 하는 값이 없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렇게 지워버리고 요 URL 뒤에다가 더하기 페이지 토큰이라고 하고 만약 next 토큰의 값이 있다면 페이지 토큰의 값이 기본은 없는데 페이지 토큰 값이 있다면 페이지 토큰은 자, 이렇게 전달된 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콜이라고 할때 입력값으로 아무 값을 안 주죠. 그러면 여기에 next 토큰은 아무것도 없는 값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next 토큰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false로 간주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page token이라는 변수의 값은 아무것도 없고 URL 뒤에 아무것도 없는 값이 붙으니까 여기 있는 주소는 이것 그대로 갑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쭉될 것이고 여기 있는 요 코드는 뭐예요? next page token 즉 다음 페이지 토큰이 있다면 있다면
콜을 하는데 그때는 넥스트 페이지 토큰 값을 주입하니까 이 콜이 실행될 때 여기 있는 값은 null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값이 있기 때문에 쟤는 참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next 토큰 값이 여기 들어오고 요게 이렇게 가면 예, 잘 되는 거죠. 잘 돼야 되는데.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실행이 되면서 우리의 그 재생 목록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긁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쓸데없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지워버립시다. 저건 어디서 오냐면 여기 있는 요거 때문에 오는 코드예요. 자, 그럼 카피해서 다시 붙여넣기. 엔터를 치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멋지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요걸 카피한 다음에 저는 요것을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걸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